아, 일단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 살 더 먹은 청년명 오폐명 코예요. 자,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너무 오래 한 이 격투기가 너무 격투기를 진짜 오래 했잖아. 그래서 이제 딴 사업을 이제 좀 발을 들이다가 아,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좀 깨닫고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글러브를 끼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복귀전을 정말 하고 싶어. 바깥에서 딴 일을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발 한 발만 넣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배명호심을 차리자. 그래서 팀메드 양정 배명호심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치는 양정. 정확하게 3번 출구. 3번 출구에서 정확하게 도보 180 기준 8발. 자, 180 기준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바로 여기. 사시형. 독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시겠는데요. 구독자분들 지역 간 줄 아는데 뭘 기대를 해, 뭐. 두부 사온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2월 1일 날 양정의 3문 축으로 두부 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마음의 준비와 조금 채널명도 좀 바꾸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새롭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혼자 잠수를 탔지. 음식만 먹는, 인사만 되는 배명호가 아닌 다시 글러브를 끼는 모습과 시합 준비하는 모습, 우리 구독자들과 스파닝하는 모습,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집이 힘들다, 최고하는 날 돈이 없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진짜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요만큼은 갖고 있다. 사실 지금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냐, 자, 계약을 했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좋은 에너지를 들여서 같이 좀 성장해 나가면, 해 나갔으면 하는 채널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채널명도 바꾸고 같이 한번 커봅시다. 자, 한번 따라따라따라 한번 할까? 일단 공사되기 전이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봅시다. 네. 가시죠. 양정 팀메드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명호 선수가 여기 계신다고 해요. 혹시? 두부 갖고 오신 분인가? 아, 두부 갖고 왔어요? 두부 가져 왔어요. 양정 팀메드를 소개합니다. 자, 아, 그래서 여기가 사실 평수가 생각보다 빠지는 거 없이 전용 면역 거의 다 쓸 수 있는, 문 열자마자 보자마자 여기다. 문 열었는데 나도 눈부신 거 있잖아. 애들이 뛰어다니고 내가 와막 위빙하고 있잖아. 막 울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트로피 갑자기 막 이러면서 다시 챔피언 되는 막 꿈을 갑자기 막 미래가 빡 지나가는 거 있잖아. 쫙 이렇게 막.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 그날 바로 내가 전화했어. 계약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자, 이 양정 팀에드 사실 함께 하게 된 분이 계세요, 사실. 자, 이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야,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필요합니다. 대표님,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자,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본 적 없어요? 바다 살리기 할 때 같이 드디어 모셨습니다, 전현명호에서. 이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양정 팀에드를 솔선수범해서 다 해주시기로 한, 그래서 이번에 손을 잡고 한번 멋지게 이 공간을 만들어 보기로. 일단 이 팀메드라는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체육관을 저희 이제 부산 더 K건설에서 함께 이제 디자인부터 마감까지 대표님과 함께 같이 하게 되면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함께 공사를 해요. 이제 그래서 아마 대표님도 집나라로 오셔야 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더케이 건설에서 약속했던 게 하나가, 그 대신 그냥 디자인만 보고 콜, 그리고 안 오시고 인테리어 마감 빨리 오셔라, 이거는 안 된다 하더라고. 처음부터 뭐가 들어가고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경험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살짝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언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그래서 자재도 같이 사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또 이런 거 맞죠? 체육관 할 때 피어나가서 그렇죠. 들어가는 걸 또 소개하면 그렇죠. 정말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희가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청년명호 이 채널에 좀 담았으면 해서 우리 일정 맞춰서 카메라 좀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3D가 나왔죠? 예, 3D가. 그럼 3D 나오기 전에 대표님이 이제 우리 여기를 저희가 지금 사실 좀 마찰이 있어. 왜냐하면 이 안에 정말 이쁘게 꾸며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최권에 뭐가 있지? 뭐 샌드백 위치. 이 위치 하나가 또 잘못 따라 보면 거의 뭐 남남되거든.
팀장님 달고 가버리면 남남이 돼요. 전화면 안 받는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결정된 걸 갖고 오셨다니까 그걸 한번 보고 지적해보고 여기 들어갈 거 하고 그거를 오늘 3D로 또 뽑아오셨다니까. 별거 아닌데 부딪혔던 부분이 밖에서 신발을 벗냐 들어와서 신발을 벗냐. 처음에는 밖에 신발장을 두자 그건 아니다 여기까지 매트를 빼자 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이 지어진 게 입구에서 딱 끊어서 여기까지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되면서 여기에 벽체가 생기는데 매립 신발장이 생겨요. 원래라면 카운터가 중앙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신발장 옆으로. 근데 아시잖아요. 그래야 되면 매트가 좀 줄어들어. 그럼 맞죠. 우리 또 오시는 회원님들, 팀원들이 어떻게 해서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찌그러지기로 했어요. 다음에는 이쪽으로 될 건데 여기 이제 북박이장 의자라고 해갖고 벽에 붙어있는 의자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운동을 마치고 쉬는 타임은 여기 와서 다 같이 여기서 쉴 수 있게 이제 정수기가 설치되면 운동 끝나면 자동으로 물 먹으러 왔다가 앉아서 쉬고 여기서 그래서 이 창들은 유리를 교체하고 난 뒤에 창들은 기역자를 살리기로 했어요.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결제를 하고 나서 휴대폰을 꼽아놓고 운동을 마치고 어떤 느낌이죠? 편안하게 하루를 좀 마감하고 가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왜냐? 선수를 꿈꾸고 오는 분들보다 일반인들이 이 격투기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면 맞잖아요. 힘든 운동과 열정적인 운동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그 말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함께 어울러져 있을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 공간이 어찌 보면 팀의 양정의 메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시선이나 문을 열었을 때나 곳의 메인 이쪽이 이제 또 제가 정말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곳 저는 어느 식당을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두 가지를 제일 신경 많이 씁니다. 샤워실, 그 샤워실 없는 뭐 식당이면 화장실 저는 카페를 갈 때 화장실에 못 있으면 거기 빠져요. 대표님처럼 확고하신 분들은 그렇게 그 디자인을 토대로 디자인을 잡아드리면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합시다. 정말 편안하죠. 제가 일을 하기에 문 하나 정도라도 임팩트가 있으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좀 짜봤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또 오늘 진짜 이 촬영이 있는 줄 모르시고 오늘 저희 일정이 원래라면 3D를 보기로 했어요. 3D를 또 만들어 오셨답니다. 이 공간 3D를 한번 봅시다. 한번.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게 안건인데 카운터가 우리가 이렇게 니은 거꾸로 한 걸로 되니까 돌아가야 된다. 효율성이 없다. 근데 이쁘기는 나는 니은이 이쁘다. 근데 대표님 이제 여기를 자르자. 잘라서 일자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앞으로 올 수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그럼 나는 밑에가 다 보이지 않을까. 근데 대표님은 매립이다. 손조차 매립이니까. 근데 내 발, 이쪽에서 보면 내 팔이 보일 거 아니야. 꼴랑꼴랑 다리 떨고 있는 거. 저는 막겠습니다. 막는 걸로 가겠습니까? 가끔 저 밑에 다리도 좀 떨고 딱딱딱 이래야 되는데 이쪽에서 다 보이면 좀 너무 FM으로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오픈이 돼 있으면 조금 가리시다. 그럼 가리는 걸로 가는 거하고 첫 사진에 여기 뒤에 창문 있잖아요. 저 살리실 거죠? 그걸 또 여쭤보려고 했어요. 살려야 됩니다. 저기 냄새 저 창을 살리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저 안에 창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여기 오픈 안 하더라도 그렇죠. 저 안에 창에서 환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조도 조절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도 조절을 중간에 만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여기도 다 조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실 건지 돈이 추가가 많이 됩니까? 조명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뭐 작업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명 값에서 조금 차이가 차이 납니까? 예. 아니. 한 개가 1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길이가 1200원은요? 아니요 깜짝이야. 뭐 조명캐당 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돈 10만원 차이 1-20만원 차이면 1-20만원 차이면 뭐 그래도 조도를 하는 게 안 낫나? 조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 북박이장 의자를 화이트로 할 건지 왜냐면 지금 모든 게 화이트니까 화이트에 앉는 것만 검은 걸로 해주십시오. 앉는 거 이 쿠션을 네 쿠션 검은 거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면 또 이게 똥 싫고 아니 그런 경험 있잖아 진짜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샤워실 부스는 여성분들이 그 이런 운동을 오셨을 때 샤워를 안 하고 가는 이유는 샤워실의 그 만족도가 되게 낮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보면 남자분들은 문 열면 이렇게 입구가 네. 옆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성분들을 안쪽으로 보낸 이유가 이제 여기 3D에는 지금 샤워기가 세 개가 박혀있지만 제가 이쪽에 하나만 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오시게 되면 환경도 깔끔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감. 그렇죠. 내가 씻고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막 이래도 안 보이는 안정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래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뭐 저는 영상 잘 올려주고 퇴근하겠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자제사로 가야지 우리. 그렇지, 그렇지. 갑시다, 갑시다. 그래, 갑시다, 갑시다. 아, 자제사로 갑시다. 정말 아까 말했죠.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 진짜. 우리 회원님들이 왔을 때 진짜 거의 막 집처럼 샤워하고 갈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이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양정 팀메드. 아, 잠시만요. 저로 가죠. 비싸다. 색 자체가 아닙니까? 아, 깜짝 놀랐다. 보통 600에 600 많이 써요. 아, 이게 600에 600입니까? 기존에 있는 게 너무 좀 가정집 같은 느낌이라서. 아, 사실 나 이런 거 고르는 센스는 없거든, 사실. 전 없어요. 이런 거 고르는 센스는 없어요. 대표님은 이겁니까? 저는 어둡게 가고 싶은데 매장 자체가 너무 화이트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입구문도 스덴이고 입구문이 스덴인데 타일이 어둡거나 이러면 너무 안에가 죽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생각에 샤워실은 모르겠어요. 샤워실은 사실 특별할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은 변기가 있잖아요. 근데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아, 좀 따뜻한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네, 봤습니다. 체육관은 화이트지만 거기는 살짝 좀 개인 공간처럼 베이지 톤 같은 걸 좀 좋아해요. 그렇죠. 이런 거지, 이런 거. 저는 이런 톤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뭔가 향초 하나만 딱 피워놔도 끝나잖아. 근데 색을 솔직히 못 정하겠어요. 근데 체육관이 흰색이라고 안에까지 흰색을 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안에는 그 흰색이랑 다르게 흰색에서 이렇게 밝게 해서 딱 들어갔는데 뭔가 화강수. 물 다 틀어보고 싶은데. 와, 물 다 틀어 그냥. 아, 죽인다. 아, 근데 이거 정말 잘 골라야 되지 않아요? 아, 저 정말 중요하죠. 아, 나는 진짜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 네, 그렇죠. 샤워 부스도 필요한데 우리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세면대 요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전은 필요하죠. 수전도 두 개 필요하지만. 예, 네, 수전 두 개 필요하고 샤워기도 최소 6개. 6개. 남자 4개, 여자 2개. 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이것도. 이건 나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아, 이건 나중에 설비 라인 미리 다 빼놓고 타일 작업 끝나고 나서 골라. 아, 요거는 지금이 아니네요. 아, 네. 긴장했다. 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보여줄게. 세면대. 이 세면대 뒤에가 꼭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꼭 스덴. 거울도 작았으면 좋겠어요. 거울도. 이렇게 다 채우지 않는. 그러면서 뒤에 조명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에는 건물 통째로도 아예 이런 느낌으로 노출 콘크리트.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출 콘크리트는 솔직히 뭘 해놔도 이뻐요. 세월을 묻었잖아요, 그 애가. 인위적이잖아. 아니야, 쳐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화장실을. 알겠습니다. 만족스럽다. 대표님은 어찌할 뻔했나? 계속 상상 속에서, 근데 지금 상상을 계속 하는데 상상을 풀어주시니까 양정 팀에드는 어디? 더케이 건설 앤 디자인에서 함께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 노출 콘크리트처럼 그레이 느낌으로 가고 그다음에 간접 조명. 그리고 LED 폴. 샤워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깔끔하게. 예, 그렇죠. 정말 그냥 쾌적한 환경에서 샤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정팀에 대한 화장실을 좀 살려서 한번 좀 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쁘게 한번 좀 완성된 모습.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일정이 이제 제가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작업복이 돼야겠네요. 아, 그렇죠. 자, 그래갖고 이번에 한번 우리가 한번 양정팀에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제가 직접 예. 대표님이랑 같이 해서 한번 제가 진짜 필요한 것들 움직여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힘을 좀 보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전 등록 중이니 많이 문의 주시고 010-9998-9884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M 환영합니다. 네. 사전 문의니까 혜택이 제일 많고 지금보다 더 쌀 수는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와서 뭐 해달라 하면 해줍니다. 하지만 없으면 못 해줘요. 네, 아셔야 됩니다. 네. 야, 오랜만에 양정 팀에드로 인사드렸는데 앞으로 2024년도는 양정 팀에드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많이 담아서 인사드리는 마치과 스파링과 여러 가지로 인사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정 팀에드 배명호진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매워 배명 호요!